네, 여기는 블라디보스톡 기차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기차역이고요. 여기 이렇게 철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냥 조용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정상회담이 열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역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앞인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녁 열차를 타고 역에 도착을 하면 이곳 어디에선가 환영 행사를 하고 내려서 이제 회담장인 극동연방대학으로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이 주변에는 딱히 뭔가 보안이 강화된다든지 경호 인력들이 많이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평소처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내부인데요. 지금 이 그 내부에도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23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그러니까 하루 전인 23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러시아 기차역에서는 다 들어올 때부터 보안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근데 이게 뭐 평소 때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